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RCD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그야말로 마요르카에서 역대급 인생 시즌을 보내고 있고,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아스톤빌라에서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가장 강력하게 노리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전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적료를 충당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위해 이적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들어 마요르카에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는 주전 경쟁 조차 얼음을 겪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었지만,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는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 체제에서 완벽한 주전, 아니 그 이상의 팀 내 최고 핵심 선수로 떠올랐고, 이강인 선수는 매 경기마다 그야말로 팀의 공격 전개와 볼 줄기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강인 선수는 최근에 있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수비진을 탈탈 터는 원맨쇼를 보여주면서 급격하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이적설이 연관이 됐었고, 최근 합의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이후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강인 선수의 240억원 규모의 이적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우며, 거의 140억원 정도의 이적료로만 이강인 선수를 영입할 의사가 있다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스페인의 렐레보에서 새롭게 전한 소식에 의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현재 돈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여러 선수들의 판매 및 구조 조정을 통해 이강인 선수의 이적료를 확보해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지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스포츠 매니지먼트는 지난 11월 챔피언스 리그 조기 탈락으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주앙 펠릭스 등 선수단의 작은 구조 조정이 일어났었고, 마테우스 쿠냐와 펠리페가 프리미어리그로 간 결과 어느 정도 절약을 토대로 한동안 2023-24 시즌을 준비해왔다. 마테우스 쿠냐를 위한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의무적인 구매 옵션이 이번 시즌 경제적인 균형을 어떻게든 완화시킬 것이다. 로이 블랑코스 클럽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손실을 계속 끌고 왔다고 주장한다. 올해 투자액은 총 4천만 유로였으며 나우엘 몰리나, 앙투안 그리즈만, 악셀 비첼, 세리오 레길론, 에드워티의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의심할 여지 없이 현재 주앙 펠릭스의 모습은 어떻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계획을 조정할 것이다. 그들의 초기 노력은 레스터시티와의 계약이 끝나는 터키의 중앙 수비수 쇠인지를 데려오는 데 집중되었다. 후방에 이러한 보강을 통해 클럽은 왼쪽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비 갈라는 시메오네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이며, 하파엘 게레이르와 같은 선수가 한 명 더 올 수 있다. 나우엘 몰리나를 대체할 만한 수비수로는 아르나우 마르티네즈와 파블로 마페오를 고려하고 있고, 콘도그비아의 예상 가능한 이적을 커버하기 위한 미드필더로서 이강인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강인에게는 더 많은 옵션들이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최전방에서는 아무도 찾지 않고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왼쪽 윙어를 강화하기 위해 시메오네 감독이 선호하는 윙어인 하비 갈란을 영입하기 위한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파엘 게레이르의 옵션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던 비첼처럼 저렴한 옵션이기 때문에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데려올 수 있다. 2023-24 시즌에 보강해야 할 또 다른 포지션은 라이트백이지만, 지로나와 아르나우 마르티네즈에 대한 협상은 현재 중단되었다. 이강인은 중원에서 인기가 많은 선수이지만 아직 마요르카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올여름 사울 니게즈의 판매로 이 한국 선수의 영입을 부분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로이 블랑코스의 금고에 돈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항상 유혹을 받아온 콘도그비아가 될 것이다 라면서 렐레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반적인 선수 이적설을 다루면서 많은 선수들에 대한 이적설을 다뤘고, 이강인 선수 및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들의 영입을 결정짓기 위해 다양한 선수들을 판매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오직 이강인 선수만을 위해 일군 선수들을 팔아치운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판매로 거론된 선수들이 하나같이 폼이 떨어져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미래 가치가 떨어지는 선수들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번 소식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대대적인 팀 리빌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되는 소식으로 보이고, 2001년생 만 22세 이강인 선수는 현재보다도 미래 가치가 상당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빌딩 작업에 있어서 충분히 주역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선수들에 대한 자유계약 영입을 고려하는 등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재정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라리가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같은 클럽이 프리미어리그 7-8위권 정도 팀들과도 재정적인 경쟁이 안 된다는 소식은 라리가의 재정적인 파워가 얼마나 프리미어리그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